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PT 재석입니다. 오늘은 조금은 무겁지만, 그렇지만 꼭 해야 되는 이야기를 하려고 왔어요. 어떤 거냐면은 소아치료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원래 전공이 소아치료거든요. 정확히는 소아물리치료를 주로 제가 했었어요. 이게 소아치료가 생각보다 좀 무거운 주제예요. 왜냐하면은 내 아이가 아프다는 걸 인정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제목이 소아치료를 빨리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아이가 어떤지 본인이 파악을 하시고, 부모님이, 전 아직 아이가 없어요. 하지만 저도 이제 흔들리네. 죄송해요. 이게 저도 이제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은 굉장히 처음에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정말 힘든 게 처음에, 그리고 아빠들이 더 인정을 더 못합니다. 여자분들보다 아빠들이 인정을 훨씬 더 못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무튼 그거는 또 다르게 다음에 또 얘기를 할게요. 아무튼 이게 아기가 아픈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여러 방면에서 아동이 좀 제한이, 이렇게 생활에 제한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정상 발달을 해야 돼요, 아동은. 한 사람은 동물과 다르게 태어나자마자 걷지 못합니다. 송아지 혹시 태어난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영상으로 보면은 송아지는 태어나자마자 조금 쭈그려 앉아있다가 바로 일어나서 걸어요. 몇 시간 안에 바로 걷습니다. 정상 발달이 굉장히 빨리 되고, 이렇게 살려고 그런 게 되는데, 사람은 정상 발달이 굉장히 늦어요. 왜냐하면 신경학적인 발달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분화되고 세밀하게 발달되고, 요거 요렇게 요렇게 이거 다 이거 요렇게 이렇게 사는 이거 사람밖에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발달이 세밀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발달이 한참 걸려요. 걷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돌쯤 돼야지 걸을 수 있어요. 그 기간이, 정상 발달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정상 발달을 나의 아이가 따라가지 못한다, 그 말은 발달 지연이 있거나, 또는 뇌손상, 그러니까 뇌성마비죠. 뇌손상이 있거나, 아니면은 기타 유전자 질환이라든지, 아니면은 언어장애라든지, 여러 가지의 나의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 장애가 있다, 이거를 처음에 인정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그래요. 야, 너도 늦게 걸었다, 너도 말 늦게 했다. 하지만 예전과 지금은 다르죠. 요즘 최근에 애들이 발달이 굉장히 빨라요. 왜냐면 먹는 게 다르잖아요. 생활 환경이 다르고 해주는 게 달라요. 예전에는 엄마들이, 부모들이 아이를 낳고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고 하면은 다시 가사일을 노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동한테, 아이한테 신경 쓸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도 농사일을 해야 되고 뭔가 일을 하고 가사일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최근에는 엄마들이 아이가 나면은 많은 신경을 씁니다. 정말 정성이 많이 들어. 예전에 비해서 아이들이 진짜 빨리 발달이 되냐면 엄마가 옆에 붙어가지고 계속 놀아줘. 그리고 같이 뭐 해주고, 책 읽어주고, 같이 놀아주고, 장난감 만져주고, 뭔가 몸에, 아이한테 좋다는 거다 해줘서 발달이 정말 빨리 돼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 본인에 비해, 본인의 아이가 발달이 훨씬 더 빨리 될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발달이 빨리 되는데 계속 애가 늦어지는 것 같다, 그러면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비교해 봐야 됩니다. 일단은 주변 애들이랑, 이게 비교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비교한다는 게 너랑 쟤랑 비교, 이렇게 누구랑 비교하는 게 원래는 나쁜 거지만, 이게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의 비교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2돌이 지났는데 걷지 못한다, 주위에 비해 말이 좀 심하게 늦는다, 이러면은 책들이 요즘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치료사들이니까, 이렇게 뭐 이게 제본 뜬 건데, 원래 이거 제본 불법이죠. 원래 좀안 좋은 거예요. 책들, 뭐책 이런 거 있죠. 저 학교에서 배우는 기초적으로 이런 거, 소아 물리치료, 어머니들이 이런 거를 다볼 필요는 없어요. 이런 게 있으면 좋겠죠. 정말 아이가 심각하게 안 좋다면 이런 것도 서적도 사서 보시는 게 좋아,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이런 것도 있는데, 보면은 저희가 제보냈던 거 있어요. 좋아하는, 제 옛날 인턴 때 많이 봤던 거, 뇌성마비 치료를 위한 정상 발달. 여기 쓱 넘기면은, 아, 책이 저기, 이거 복사본이고요. 원본이 저기 있습니다. 한글 파일로 저기 있는데 지금 책꽂이에 있어요. 아직, 복사는 안 좋은 거예요, 제본은. 제가 이때 당시 인턴이라서 제본을 좀 떴어요.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저기 원본이 있어요. 제가 샀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은 어디 있냐. 얘는 1기, 2기, 3기, 4기로 나눠가지고 책이 있어요. 하나만 좀 보여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2기라고 적혀 있죠? 2기. 그러니까 얘가 3개월 주기로 나눠가지고 1기, 2기, 3기, 4기. 돌 때까지 나누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2기 때는 이제 봐가지고 푸른 이렇게 엎드린 자세에서 아이가 보이나? 이런 란다우 리액션이라든지 손을 짚고서는 고개를 좀들수 있다. 이런 것들. 뭐 한글로 다써 있는데 뭐 이제 손을 짚고 옆으로 슬슬 애가 100ml 정도 하려고 한다. 예, 란다우 리액션 아세요? 이렇게 쭉 제키는, 배를 데리고 이렇게 쭉 제키는 그런 동작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막 여기저기 있는데,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말고, 더 좋은 책들이 요즘에 많습니다. 이것도 좀 오래된 책이에요. 예전에,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원장님이 썼던 거네요. 예, 아무튼 이런 책들, 이거는 옛날 책이니까 이책 말고 좋은 요즘에 나온 책을 사세요. 그냥 예전에 제가 갖고 있던 거예요. 이런 전문서적 말고 이런 것들도 같이 보려고 공감대 형성해야 되니까 같이 봤거든요. 뭐 야무진 육아 24개월 이런 책들을 보면은 쓱 그냥 대충 펴보고 빈자리를 폈네. 예, 아이고, 생후 4개월에서 5개월 동안에 뭘 하는지. 예, 어딨냐. 포인트. 여기 보면은 생후 4개월에서 5개월 해가지고 여기에 보이나요? 장난감을 잡아당긴다. 소리내어 웃는다. 엎드려 어깨가 이렇게 어찌에 탄다. 있잖아요. 어깨 고개를 든다. 푸른 자세에서 엎드린 생후 4개월 5개월이면은 엎드린 자세에서 이제 손을 짚고 고개를 들 정도의 힘이 발달이 돼야 됩니다. 이런 책들이 시중에 많이 있어요. 이런 책들을 봐가지고 정상 범위라는 게 여기 다 적혀 있습니다. 여기도 언제까지 뭘 해야 되는 정상 범위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엄마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다 적혀 있어. 아주 좋은 책들이 요즘에 정말 많습니다. 육아 책들이 정말 아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산모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많이 있어요. 이런 책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아이가 지금 정상 발달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어떤 증상이 있는지, 또는 이상 증상이 있는지, 보통 6개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면은 표시가 나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표시가 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어떤 아이들? 조산 아이들. 내가 애가 낳는데 이제 뭐이 36주 전에 좀 낫다. 34주에 낫다. 뭐 그런 조산 아이들 보면은 처음부터 바로 치료를 받아요. 그런 건 괜찮은데 그런 분들은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치료를 연계를 해가지고 병원에서 주로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알고선 바로 이제 대비하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의 아이가 정상 발달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어른들 말도 좋아요. 어른들 말 들으면 자다가 떡이 나온다고 하죠. 그런데 이런 책들은 전문적이에요. 전문가가 쓴 거예요. 어디 병원 원장, 어디 소아과, 어디 뭐 그런 사람들 같이 써가지고 이런 것들이 서적을 한 두세 개 사가지고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요즘에 정상 발달을 늦는 친구들도 있지만 언어 발달이 늦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는 물리치료사로 대동작 기능을 주로 합니다. 저는 어떤 거? 뭐 기는 거, 서는 거, 걷는 거, 뛰는 거, 계단 걷는 거, 그런 거를 주로 해요. 그래서 저는 평가지도 저희는 주로 쓰는 평가지가 있어요. 대동작 기능 평가서. 예, 제가 옛날에 막 이거 프린트 해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체킹하면서 하는 이런 평가서 있거든요. 이거 나중에 제가 이제 다음에는 좀 평가서를 성인한테도 적용하기도 해요. 성인한테도 적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아동한테 적용하는 거지만 성인한테도 적용해도 굉장히 쓸모가 있는 평가서예요. 이거를 좀 나중에 할 건데 이런 평가서들 이렇게 내뭐 말하다 이 말했지? 예, 아무튼 이렇게 전문가들이 잘 써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읽어보셔가지고 아동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물리치료사 얘기하려다 물리치료사라서 이제 저는 대동작을 하고 그리고 소동작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거? 작업치료. 예, 물리치료사는 물리치료 대동작을 주로 합니다. 그리고 그 작업치료라 해가지고 초동작 작은 것들, 그 작업치료도 대동작도 같이 하긴 하는데 조금 더 전문성 있는 기능적인 것들을 많이 해요. 저희는 뭔가를 세밀하게 조작한 것까지는 저희가 알려주지 않아요. 저희는 어떤 것까지 하냐면은 거드를 움직이는 사지를 움직이는 것까지 저희가 이제 하는데 초동작을 하는 거.
구강이라든지 얼굴 이런 표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손 기능이라든지 이런 기능적인 거, 작업적인 거 이런 것들은 작업 치료사분들이 병원에서 많이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조금 더 뛰어나게 그쪽 위주로 더잘 배워요. 그래서 저희는 좀 포괄적으로 하고 그분들은 그쪽의 전문가입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센터라든지 병원도 좋아요. 병원도 좋고 센터라든지 그런데도 많이 잘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우처 아세요? 예, 바우처라 해가지고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내 아이가 어디가 조금 좀 느린 것 같다, 그런 뭔가 치료를 받아야겠다면은 병원도 좋은데 근처 바우처 하는 곳들도 있어요. 특히 어떤 게 좋냐면은 언어 치료할 때 좋아요. 내 아이가 언어가 좀 늦어요. 그런데 언어 치료는 치료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 이게 좀 그래요. 우리나라 여기가 좀 그럴 수에 이게 언어치료 선생님들이 병원에도 있으신데 병원보다 센터에 좀 많아요. 예, 왜냐하면 이 달라요. 좀 이것도 다르고 월급이 워낙에 최저임금 예, 적어요. 병원에서 근무하면 월급이 좀 그래요. 우리나라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해놓은 수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가가 정말 많이 공부를 많이 해도 저도 지금 도수치료 하는 게 소아치료하다 도수치료 좀 넘어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나라에서 정해놓은 금액이 있어요. 근데 그 금액이 거의 최저임금이에요, 저희한테.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최저임금이 아닌데 병원에 와서 병원에 갔다가 병원의 수익을 떼야 되잖아요. 병원도 이제 사업을 해야 되니까 병원의 수익을 떼고 저희한테 넘어오는 하면은 월급을 측정할 때 어느 한계 이상 올라가기가 어려운데 그게 좀 많이 적었어요. 많이 적었어요. 예전에 수가가 아직도 그 수가 그대로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그게 있죠. 30년 전에 짜장면 값이에요라고 하면서 짜장면 파는 데 있잖아요. 진짜 저희 치료 값이 그래요. 엄청 저렴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가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센터에 특히 언어 치료 선생님들이 센터에 쓰신 경우가 많아요. 물리 치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근처에 재활병원 이런 데들이 좀 산재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예, 언어 치료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센터 이런 데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센터 비용이 좀 비싸거든요. 그래서 방안된 게 그래도 바우처. 바우처라 해가지고 일정 금액을 나라에서 지원을 해줘요. 그 지원금을 신청들을 합니다. 지자체 이런 데다 신청을 해가지고 같이 신청해서 아이 아동이 이렇게 발달이 느리니까 평가를 받아야 되겠죠. 이렇게 느리니까 치료를 받아야겠다면 나라에서 도와줍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복지가 굉장히 잘돼 있어요. 정말 좋아요. 그런 거에서는 복지가 굉장히 잘돼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도와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빨리 평가를 받아보고 그러니까 긴가민가 하면은 아 이런 책을 뭐 보고 또 책이 또 하나 있네요. 자폐아동을 위한 예, 지원 전략. 예, 자폐아동들도 굉장히 많죠. 아무튼 이런 내가 뭐내 아이한테 뭔가 이상이 있는 것 같다 하면은 빠르게 평가를 본인 스스로 조금 해본 다음에 애매하다. 아 이게 확실하게 아니다. 이거 봐도 누가 봐도 정상 발달했다. 아, 내 애는 돌 전에 걸었다. 그러면은 기능적인 괜찮겠죠? 그런데 말이 뭐 어느 정도 했다. 딱딱딱 맞춰서 가면은 상관이 없어. 근데 좀 애매하다 싶으면은 전문가한테 가서 평가를 받아보세요. 제가 이제 가끔씩 저도 소아치료 했었으니까 주위에서 옵니다. 와가지고 물어봐요. 네, 딱 데리고 오잖아요. 애 데리고 오면은 얼굴만 봐도 솔직히 저희는 알아요. 얼굴만 봐도 아, 이 아동이 정상 발달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아니면은 어라우저 레벨이라 해가지고 각성 상태를 봅니다. 눈빛이 초롱초롱한가? 아, 얘가 봤는데 이렇게 뭔가 재밌는 게 장난감이 쑥쑥 왔다 갔는데 아 애가 쑥쑥 하고 잘 봐. 잘 보고 딸하고 와 이러고 반응이 좋아요. 그러면은 아, 얘 정상 발달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호기심이 굉장히 큰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정상 발달 잘합니다. 예. 근데 이게 무덤덤한 애들이 있어요. 공이 띠굴띠굴 굴러와 딱 왔는데 공이 자기 굴러 자기 발에 딱 닿는데 신경을 안 써. 정상 발달이 좀 늦을 수 있어요. 각성 상태가 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옆에 보면 잠깐 한 5분만 놀아보면 알아요. 전문가들은 보여요. 왜냐? 맨날 보니까 보이는 걸 눈에 딱 보면은 보입니다. 정상 발달을 잘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정상 발달은 하고 있지만, 예, 인지적인 문제가 좀 있는지, 아니면 언어적인 문제가. 저는 언어는 잘 몰라요. 언어는 언어 치료사 선생님들. 저희는 이제 의료기사죠. 이게 뭐. 치료사, 어떤 치료사, 이렇게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이런 치료사들이 있습니다. 치료사들한테 가거나 아니면은 병원에, 소아병원에, 전문병원에 가셔가지고 물어보시거나 이렇게 전문가한테 물어보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지,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치료를 안 받고 기다리고 잘해도 괜찮은지. 그래서 이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빠르게 시작하면 좋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예, 어느 정도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조금 느려.
조금 느려요. 조금 느렸는데 어떻게 하다가 좀 해야 될것 같아서 빨리 시작했어요. 그런데 가끔씩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정상 발달이 좀 느려요. 근데 그래서 치료를 시작했는데 엄마가 다행히 빨리 시작을 한 거예요. 너무 늦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애가 너무 빨리 성장이 되는 거야. 정상 발달이 너무 빨리 돼. 이게 그 저희는 그런 애들을 그래요. 슈퍼 베이비라고 그럽니다. 슈퍼 베이비예요. 어우, 정상 발달이 느렸던 애가 치료 잘 받잖아요. 확 좋아져요, 진짜. 정말 빨리 좋아지는 케이스들이 생각보다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정상 발달보다 더 뛰어넘어서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시동을 걸어서 이게 불이 활활활 타오르는 정상 발달인데 애가 처음에 불꽃이 없었다가 우리가 이제 기름을 부어주는 거야. 그러면 빨리 활활 타니까 너무 타버려가지고 진짜 엄청 빨리 좋아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런 희망적인 경우들도 있어요. 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나마 좀 경미한 친구들이죠. 심한 경우들은 보통은 바로 알아서 하기도 해요. 어머니 딱 보면 알아요. 예, 났을 때 알기도 하고 아니면 생활하면서 뭐 1, 2개월 만에도 바로 눈치채기도 합니다. 그런 친구들은 이제 꾸준히 재활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좋아지는 경우들도 있고, 예, 좀 그런 경우들도 있고 하는데 아무튼 오늘 좀 무거운 주제인지 어떻게 좀 설명을 해드려 보려고. 왜냐면 빨리 시작해야 되니까. 요즘에는 아동들을 많이 안 낳잖아요. 그리고 호르몬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더 아픈 아동들이 많이 있는 것들도 그래요. 예전보다 더 확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점점점. 아들이 아픈 경우들이. 왜냐하면 환경 호르몬이라든지 여러 안 좋은 거, 음주, 담배, 정말 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출산을 계획하고 있으시다면 정말 이런 것들, 아빠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특히 이게 어쩔 수 없이 여성분의 영향이 조금 더 크게, 이게 뭔가 아동이 잘못됐다면 여성의 문제라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왜냐면 이게 정자는 계속 갈아쳐져. 세계로 새 걸로 나와요. 새 걸로 나오는데, 아빠 몸 자체가 안 좋은 게 나오겠죠. 그런데 여성의 몸은 처음에 난자를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제 와이프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저도 제 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왜냐면 저희도 이제 출산 계획이 이제 나중에, 아직 저희가 결혼식을 아직 안 했거든요. 혼인신고를 해서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아직 결혼식은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조금씩 이제, 이게 올리는데 조금씩 제한이 생기긴 할 테니만, 저도 결혼식은 해야 되니까 청첩장은 돌려야죠. 아무튼 그래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몸 체력 관리 이런 걸 많이 하고 먹는 것도 신경을 많이 쓰고. 예, 저도 예, 그런 것들이 있어요. 남자분들도 예, 출산을 좀 하려면은 1년에서 최소한 담배는 어느 정도 끊으시는 게 좋아요. 저도 예전에 이제 군대 있을 때부터 담배를 조금 피다가 이제 소화 치료를 시작하면서 제가 담배를 끊었거든요. 왜 손에서 냄새 나잖아요. 아이들이 막 그래.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담배를 끊었어요. 담배 안핀지 이제는 꽤 됐습니다. 담배를 아예 끊었어요. 생각도 이제 안 나요. 예. 담배는 남자분들은 끊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술도 안 하시는 게 좋죠. 근데 저도 전 술은 못 끊겠어요. 술을 계속 조금씩을 하는데 아무튼 절제하는 게 좋고 환경 호르몬 같은 거에 노출되지 않는 게 좋고, 요즘에 미세먼지 심하잖아요. 되도록이면은 미세먼지 혈관까지도 들어가요. 혈관에 가면 어디까지 간다? 그러면은 나의 이세한테도 갈 수도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마스크, 미세먼지 심한 날에는 마스크 쓰시고 공기청정기 같은 거좀 하시는 게 집에 있을 때. 밖에서 마스크 잠깐 쓰더라도 집에 오래 있는데 집에 공기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거 다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청정기 같은 것도 집에 되게, 요즘에는 저가도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필터 저가로 내는 것들 굉장히 많거든요. 요즘에는 한 10만 원대 정도면은 그래도 괜찮은, 어느 정도 쓸만한 공기청정기 다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한 대쯤 있으면 좋아요. 나중을 생각해서 본인의 10년과 20년에 그걸 투자해가지고 훨씬 더 내가 치료비로 덜쓸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이세한테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관리를 미리 해놓으시고, 그리고 오늘의 이제 주제 내용처럼 아동이 좀 뭔가 애매하다 싶으면은 빠르게 병원에 가서 빨리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나중을, 아이를 위해서도 부모를 위해서도 예,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동이 발달이 정말 늦어가지고, 정말 심하게 늦어져가지고 치료 기간이 오래된다. 그러는 엄마들도 힘들어져요. 아빠들도 힘들어지고 다 힘들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빨리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조금 무거운 주제였지만 그래도 예, 잘 보시고 예,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주위 사람들을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좀 있다면은 쉬쉬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쉬쉬하는 것보다 주위에 그런 사람 있으면 먼저 얘기해 주는 게 정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 사람 처음에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요. 뭐
철수 엄마 아이가 좀 발달이 좀 느린 것 같아. 검사 한번 해보는 건 어때? 이런 책 어떤 것 같아? 싸울 수 있어요. 정말 큰맘 먹고 해야 되는 얘기예요. 누가 보면은 저는 제가 치료사니까 딱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상대방에게도 기분 나빠하진 않아요. 왜냐면 나는 전문가니까. 전 치료사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주위 친구 엄마한테 얘기하기, 이게 누구 엄마한테, 누구 아빠한테 얘기하기에 좀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상황이 사이가 좀 틀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진짜 그 사람을 이렇게 좀 그 사람을 배려한다면은 그 사람의 앞날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은 얘기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은데 그렇다고 막 무작정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무작정 딱 해야 된다 이렇게 막 다다다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게 권유 한번 해주시고 예 그렇게 좀 한번 얘기해 보시고 그러는 게좀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좀 예, 얘기가 점점 무거워지는데 마무리해야겠 것 같아. 다음에 또 다른 관련해서 소아치료 주제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예, 필요할 것 같아요. 요즘에 계속 신경 쓰시 저도 쓰이고 저도 이제 결혼을 이제 해야 된다 보니까 주위에 딱 연령대가 그래요. 아이들은 이제 나는 연령대라서 주위에서 이제 보여요. 살짝 보이면 이제 저는 톡 까놓고 얘기를 합니다. 치료 한번 검사해보자고. 애 한번 오라고. 나한테 한번 와서 내가 한번 봐주겠다고. 저는 이제 제가 보면 되니까. 그리고 아니면은 주위 분들한테 얘기하세요. 치료 한번 좀 검사 받아보라고 하면은 빨리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만 마무리를 할게요. 그래서 영상 잘 보시고 한번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무리할게요. 예, 모두들 건강하세요. 안녕.